태양광 설치합니다. 네, 저희는 50%짜리 설치하죠? 네, 지원. 맞아요. 네. 정부에서 50% 지원, 지자체에서 30% 지원까지 80% 지원이 있어요. 그게 한 동네마다 다른데 8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네. 개인 부담이 하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거는 작년에 신청 대상이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준공이 안 끝났어요. 이게 준공이 끝나고 설치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준공이 안 끝난 상태에서 설치를 못하고 이번에 80%는 아니어서 조금 더 비싼 가격인데 그래도 50%라도 지원을 받게 돼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신청을 4월 초쯤에 해서 지금 거의 석 달 만에 설치를 진행하게 됐고요. 그래도 너무 덥기 전에 설치할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. 오늘 한번 설치 과정 보여드리고 저희가 비용을 얼마 정도 지불했는지까지 마무리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아, 따로 박아서 하신 게 아니라 그걸 싸서 그냥 저런 볼트를 바로 꼽아버리시는구나. 조절주는 타입이었죠. 빠빠빠
들어오는지 확인하시는 거죠? 접지. 아, 접지 잘 됐는지. 102인데 지금 30 나왔어. 오늘 저희 태양광 설치 끝났고요. 전기세가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씩 나왔어요, 겨울에. 근데 그러면 에어컨을 돌리면 더 많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설치를 해서 100만 원 더 주고 설치를 해서 누진세를 안 내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이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 빨리 설치를 했고요. 나중에 전기세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저희가 이제 가격으로 비교하기 좀 힘들어요. 왜냐면 누진세 때문에 여기서 왔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떨어지는지. 아무래도 여름이니까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. 저희가 지금 벌써부터 에어컨 지금 저희 풀로 틀고 있죠. 그래서 전기세가 더 많이 아마 나올 겁니다. 근데 3kW짜리 설치하고 나서 얼마나 떨어지는지, 그리고 올 여름부터 내년에 동일한 조건 비교해서 제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보통 주변에 보시니까 한 3만 원 정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은 설치할 필요 없고요. 한 6만 원 넘어갔다, 6만 원, 7만 원 나오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설치하면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도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나중에 결과 기대해 주시고요. 제가 설치한 데가 현대홈플러라는 업체라는데,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사나 세운 걸 많이 해봤잖아요. 근데 보통 제가 요청하지 않으면 꼼꼼하게 잘 안 해줘요. 막 그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, 막 용접 같은 것도 하고 나서 똥도 안 떼어주고, 막 카칠도 안 해주거든요. 아, 이거 뭐 똥 안 쓸어요? 라고 넘어간다고. 근데 여기는 저희가 얘기 안 했는데도 용접 똥도 다 떼고 막카칠까지 다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 생각보다 꼼꼼하게 좀 잘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일 있으면 현대홈솔라 이 업체 한번 확인해 보시고,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지정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. 신청한다고 하면 시청에서 업체 리스트를 몇 개를 줘요. 그 중에 저희도 한 개 고른 건데 이 업체를 고른 거거든요. 여러분들도 시청에다 신청하시고 나서 리스트를 몇 개 받으시면 현대홈솔라 쪽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보니까 좋네요. 다른 데보다도 되게 빨리 해줬어요. 저희는 물론 저희가 좀 대회장님이 전화해서 많이 징징거린 것도 좀 있어요. 되게 빨리 해주시고,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높죠? 이게 사실상 거의 설치할 수 있는 최고 높이라고 하더라고요. 좀 높게 요구를 했는데도 깔끔하게 정말 너무 잘 됐어요. 중간에
보강하는 것까지. 그러니까 이거 보강하는 게 없어도 되는데 저희가 높으니까 저희가 얘기 안 했는데도 알아서 보강을 딱 해주시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마인드가 좀 잡힌 업체에 같습니다. 혹시나 하실 분들은 업체 리스트 오면 그중에서 현대 홈플러 한번 있으시면 이쪽에다 전화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설치해보니까 만족하네요. 이거는 뭐 저희가 광고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닙니다. 국가에서 지정된 업체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저희가 전혀 그런 거 없는 거니까 하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전기세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보고 나중에 한두 달 뒤에 한번 또 결과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무튼 저희 설치 완료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 그늘 생겼어요. 감사합니다.